어떻게 이러냐? 두 번 다신 사고 안 친다고. 이럴 일 없다고. 너 나한테 말한 지 이제 하루 지났는데. 네 선택에 내가 있기는 해? 강연, 내가 다 설명할게. 그 금고에서 나온 장부 때문에 일이 좀 꼬여서 이렇게 된 거지. 학교에도 연락 안 갔고 아직. 강선호, 너 내가 여기 오는 동안 무슨 기분이었는지 알아? 머리에 꽃단 미친년 같았어. 괜찮을 거야,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랬다가 너 큰일 난 걸까 봐 순식간에 막 가슴이 철렁했다가 차나도 왜 이렇게 막히나 막 초조해 미칠 것 같은데 감정이 막 오락가락 뒤죽박죽 미친년 널뛰듯 뛰는데 그러다가 너한테 막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.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런 기분을 여러 번 느껴봤더라고. 엄마 경찰에 잡혀갔을 때마다. 근데 이제 하다하다 남자친구까지. 할 만큼 했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건가 보다. 잠깐만, 강희야. 우리 그만하자. 그만 헤어져, 우리. 강희야. 지금 이 시간들을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기억하면 돼요. 계속 밟든 말든 멀어지던 나의 뒤에서 아프지